뜻이 나온다면 꼭 이비인후과를 가야 한다고?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런 증상일 땐 어떤 병원을 가야 할까? 오늘은 이비인후과 편입니다. 어떤 상황에 이비인후과를 가야 하는지 증상별로 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코가 자주 막힐 때. 이비인후과 가면 이렇게 코 뚫어주는 게 있어요. 아, 기계를? 네, 콧물 빨아들이고 아~ 뭐 소독도 해주고 그 기억이 나네요. 두 번째, 심하게 코를 골 때. 제 주변에 코 고는 분들이 많은데 많죠. 코 수술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세 번째, 귀에 벌레가 들어왔을 때. 아, 얘기만 해도 싫다. 생각만 해도 네. 끔찍한데 저는 예전에 무슨 영상을 봤는데 네. 병원에서 불빛을 비추니까 벌레가 나오더라고요. 그 불빛을 보고? 네 번째, 귀에 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. 이런 경우 저는 있는데 저 이거 많이 해요. 이렇게 팔짝팔짝 뛰고 그럼 슉 하고 나오던데. 근데 이게 안 나올 때도 있다? 진짜 많이 들어가면 그렇더라고. 다섯 번째, 어지러워서 걷기가 힘들 때. 균형 감각을 맡아주는 기관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래서. 제 기능을 못하면 어지럽죠. 바로 병원에 가야죠. 여섯 번째, 속이 울렁거리고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러울 때. 말만 들어도 힘들다. 일곱 번째, 목에서 피가 날 때.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온다. 무섭다 생각만 해도. 여덟 번째, 목이 쉬거나 성대결절이 났을 때. 직업 중에서 목소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많죠. 결절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. 계속 이제 방치하면 그게 결절이 될 수도 있대서 미리미리 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휴식 없이 또 계속 쓰니까. 아홉 번째, 침 삼키기가 어려울 때. 감기 심할 때 저는 이런 적이 많은데 알죠. 아파요. 따끔하고 맞아. 열 번째, 볼거리일 때. 열한 번째, 아래턱이 붓거나 뭔가가 만져질 때.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. 열두 번째, 목 쪽에 뭔가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게 만져지거나 건드리면 아플 때. 13번째, 목이 전체적으로 부었을 때. 붓고 그러면은 침 삼키기도 힘들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. 14번째, 다른 감기 증상이 없으나 열이 있을 때. 15번째, 다른 감기 증상은 없으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. 16번째, 다른 감기 증상은 없으나 기침이 미친 듯이 나올 때. 특히 요즘에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무조건 기침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이러면 병원을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. 이번 시간에는 이런 증상일 땐 이런 병원을 가야 한다 해서 이비인후과 편을 다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다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